안녕하세요. 주간 아들 MC 광입니다. 주간 아들 MC 은혁입니다. 네. 은혁이 형, 저희가 이 3년여 동안 네. 함께 이 주간화를 해오면서 이 모든 날이 네. 특별했지만 저 오늘은 네.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스페셜 오브 네. 스페셜 데이죠. 네. 광희 씨 어떻게 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예. 불태우기 위해 예. 평소보다 더 힘낼 수 있죠. 아, 그럼요. 당연한 소리고요. 네. 자, 마침 오늘 게스트 분들이 파이팅 엄청 넘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급 오브 특급 게스트 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전 지구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글로벌 라이징 스타 케브라. 안녕하세요. 와다다 들어오세요. 와다다 들어오세요. 와다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브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 네. 또 특별히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케플러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뿐 아니라 예? 해외에서도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 2관왕을 비롯해 이 수많은 상을 수상한 것부터 해서 네. 뭐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케플러를 너무 좋아하는 게 슈퍼소닉 왔다다 왔다다 이렇게 한 노래를 또 망치네요. 아니 망치다뇨. 자, 우리 글로벌 슈스들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특히 유진 씨. 네. 저희가 이렇게 축켜 세워도 요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여유 보세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다현 씨가 네? 이 셀프로필에 유진 씨의 이 뻔뻔함이 탐난다고 네,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무슨 얘기인가요? 유진 언니가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뭘 해도 뭘 시켜도 안 빼고요. 야, 짬바 짬바. 네.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어머나, 짬바 짬바. 네.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칭찬을 하면 이제 알아. 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잠시만요. 거부 안 하는구나. 근데 요즘 김다현이 더 심해요. 야, 너무 만만치 않아. 유진 씨랑 다현 씨랑 거의 약간 네. 쌍도 마차네. 그러게. 네. 서로 약간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유진 씨랑 다현 씨가 약간 서로 하나씩 하나씩 칭찬을 아니면 해보자. 우리가 고통받는 거지. 어때요? 어때요? 한번. 아, 너무 도망가고 싶어. 너 나랑 닮았어. 아, 오! 아, 최고의 칭찬! 맞아요. 언니도 저랑 많이 닮았어요. 와! 그런 거 같아. 좋아? 왜 내가 닮았지? 아, 서로의 최고의 극찬을 너 나 닮았어. 맞아. 언니도 나랑 닮았어요. 특급 칭찬. 네. 다른 멤버도 속으로. 그러니까. 뭐야? 왜 이래? 웃기고들 앉아있네. 그니까 말이야. 근데도 희애 씨는 네. 신기한 게 요즘 네? 이 카페 창업 브이로그 보는 게 취미라고. 네. 진짜? 아니 그러면 혹시 그럼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그럼 계약도 잘 되는데 지금 아직 벌써 이제 또 준비를 해요. 준비. 오빠한테 이야기했니? 오빠한테? 오빠랑 같이 하려고요. 잘 되겠다. 알바로 올라. 아니 창업 브이로그를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뭔가 개인 카페 사업을 뭔가 하고 싶어서 벌써부터. 아, 정말? 제가 베이킹을 또 좋아하니까 만들고 팔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테리어와 그래서 어떤 가끔 메뉴? 숙소 근처에 그 방 있는 집 보고. 부동산 다녀요? 그앱 있잖아요. 네, 부동산 앱으로?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카페를 만들었다. 이름은 뭘로 할 거예요? 어떤 카페? 휴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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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되겠다. 약간 한식집. 야,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한간에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식집이랑 약간 서양 음식이랑 이렇게 퓨전 같아. 약간 진짜로. 휴닝가. 휴닝가. 근데 아무튼 네네. 오늘 케플러가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는 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주간에 나올 때는 신곡을 또 준비해 주잖아요. 아, 네네네. 자, 이번 신곡 과연 어떤 곡인지. 저희 타이틀곡 길이는 너라는 강한 이끌림에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다가가서 망설이는 나의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아, 약간 이제 고양이 모먼트로. 네, 그래서 고양이 춤이 좀 네네네. 포인트예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네, 제 담당인데요. 네, 우리 다현 씨. 둘이서 다 하는구나, 그냥. 둘이 네. 다 해먹네. 둘이서 다 해먹네. 임시야, 박형식이야, 뭐야. 뭐야. 고양이 손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네. 사비에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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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오, 얘 쉽네 쉽네 쉽네. 그러게. 이렇게 고양이 손동작이 굉장히 그래. 많습니다. 아, 귀엽다 귀엽다. 그니까 역시 케플러는 네네네네. 뭐, 많은 분들이 춤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네? 그만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모두를 기대하게 만든 케플러의 신곡 무대 빨리 만나봐야겠죠? 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케플러의 캣플러 모드. 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케플러와 사랑에 빠진 팬들의 마음속으로 사뿐히 랜딩하러 가볼까요? 네. 아이돌과 팬들의 소통 지수 체크 타임. 우리 서로 통했을까? 순위 정하는 팬 순서 팬. 자,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투표 주제를 공개한 후에 팬들에게 직접 투표를 받은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멤버들이 즉석에서 뽑은 순위와 팬들의 투표 결과가 얼마나 통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표 주제부터 보여주세요. 네. 자, 숙소 생활 뭐뭐뭐 끝판왕 멤버. 예. 아, 시작부터 히든 주제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네. 숙소. 자, 이번 주제는 팬들이 뽑은 순위를 보고 네. 역으로 주제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네. 자, 추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케플리안이 뽑은 9위와 8위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9위 멤버는 바로 네. 우리 다현 씨고요. 예. 8위는 샤우팅 씨입니다. 뭐야? 9위와 8위. 오.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시끄럽지 않나? 시끄럽지 않은 멤버? 그럼 두 분이 좀 조용한 편이에요?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 다현 씨는? 다현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왜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두 분의 겹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점? 진짜 없어. 예쁜 거? 진짜 없어. 예쁜 거? 진짜 없어. 장난하세요. 아, 예쁜 팀이어서 8, 9위. 아, 저스 키링. 저스 키링. 저스 키링. 예. 일단은 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예. 정답이 있을지 예?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주제! 숙소 생활 귀차니즘 끝판왕 멤버. 예. 네. 이 숙소만 들어가면 세상 만사 귀찮아하는 멤버들 있잖아요. 이 숙소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네. 현재 룸메이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희예랑 둘이 같이 유지 씨랑 희예 씨랑 그리고 채연 씨랑 샤우팅 씨. 네. 예서랑 실 언니. 예서 씨랑 마시로 씨.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아, 나머지 세 분이 또 같은 방을 쓰시고. 그럼 나는 오늘 이 룸메이트랑 너무 만족한다. 야.
야, 자, 아 이건 오, 아 이거 근데 진짜로 대단하다. 그러게 대단하다. 와.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있나요? 룸메만이 알 수 있는 내 룸메 어떤 좀 반전 모습? 제보할 만한 거. 예, 짝꿍의 좋은 점. 뭐 이런 좋은 거. 점도 괜찮아. 제보할 만한 거. 어, 좋은 점 있어요. 어떤? 눕자마자 바로 자요. 아, 좋은 거예요? 눕자마자 바로 자요. 아, 좋은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뭐 귀찮게 하지 않고 얘는 그냥 누우면 바로 잔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방처럼 쓸 수 있다. 어, 거의 잠들면 이제 내 세상인 거야 이제. 어, 근데 희애가 되게 잘 자는구나. 그래, 맞아. 혹시 또 뭐 제보 할 거 있어요? 언니가 모자가 진짜 많거든요. 모자. 모자가 이렇게 작은 서랍 위에 모자를 쌓아두는데 진짜 네.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네. 아 모자가 없네. 사야겠다. 이러는 거. 그런 사람 있어. 걸. 네. 어, 진짜로. 아니, 근데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모자가? 아 30? 에? 진짜 많. 아 그냥. 근데 모자가 없어요? 아니 뭔가 다음 날 뭐 입어야 돼, 뭐 입어 했는지 고민했는데 아 이거 모자 쓸까, 이거 모자 쓸까. 그 땀 맞는 거 없어서 모자가 없네. 거기에 맞는 게 없다. 어, 완전 빠져있네. 멋쟁이야. 자 그러면 이제 네. 멤버들이 생각하는 숙소 내 최고의 귀차니스트 멤버는 누구일지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1위는요. 예. 채연 씨입니다.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아니 약간 쉬는 날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빨리 준비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채연 언니는 그 황금 같은 쉬는 시간에 침대에서 꼼짝을 안 해. 와. 유진 언니가 갑자기 대뜸 돌아와서 사랑은 있지? 사랑은 있지? 괜찮아? 코에 막 손가락 대보고 이렇게 아예 안 나오니까 화장실도 심지어 안 나와가지고 그 정도? 쉴 때만큼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귀찮은데 여기까지 와줘가지고 그래도 귀찮아서 센터에 앉아 항상 그러니까, 퍼포먼스 멋지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네. 맞아. 귀찮은데 이렇게를 심의하고 있다고. 아, 맞아요. 전혀 티가 안 나니까 네. 나만의 시간 때 좀 편하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또 누가 뽑았지? 피해 씨가. 피해 씨가. 그냥 뭐든 다 귀찮아해서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해서. 맞아요. 왜 같은 방 같은 거실 쓰니까. 왜요 왜요? 할 말 있어요. 예. 네. 왜요? 저는 왜요? 제 나름대로 제 구역에다가 제 걸 나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쓰레기가 아니라 제 짐들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멤버들은 아 언니 좀 치워요. 나 치운 거야. 이렇게 돼요. 이게 보는 기준이 달라. 소파 옆에 엄청 큰 박스가 있어요. 아~ 거기에 짐이 다 쌓여져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나도 딱 없어.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해 어떡하지? 근데 저희가 손댈 순 없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언니 언제 치울 거예요? 언제 네. 치울 거예요? 근데 어제 치웠어요. 어제 치웠어요. 다 버렸어요. 야, 드디어 다 버렸어요. 기적이야. 다 버렸어요. 예? 그럼 쓰레기가 맞았네. 아, 그러니까 옷이랑 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뭔가 정리하고 이런 네. 공간이 없어서 네. 그냥 떠나 보내줬어요. 아, 잘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1위에 채연 씨였고 예? 예서 씨를 이제 세 분이 뽑았어요. 예서는 청소나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계속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예서야 여기 치워줘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서 여기 있는 거 알지? 한 번만 봐줘. 예? 한 번만 봐줘. 이따가 할게. 세 번째. 예서 여기 알지? 하고 언제 지울 거야? 하니까 아 위에 언니들이 짐 빼면 자기 거 지운다 하니까 아 그래? 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언니가 많아. 언니들이 뺐으니까 예서야 이거 너만 남았어. 너만 남았어.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갔다 와서 할 거예요. 예서야. 저는 그러진 않잖아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지금 원래 채연이 말더라. 나 예서보다 낫잖아. 저는 그러진 않잖아요. 도킹 개끼니에요. 잘났어 정말. 그럼 영호 씨는 자기 옷하고 이런 거 다 개고잖아요? 저는 이렇게 따로 입고 네. 정리하고? 네 정리는 잘해요. 그때 다현이 언니가 제가 청소하는 걸 보고 네. 좀 무섭다. 왜 청소하는 거예요? 영원이가 좀 무서울 정도로 해가지고 한 3시간을 해요. 아 3시간으로 안 끝나요? 다음날까지 뭐? 진짜? 다음날까지? 하루 종일 1박 2일 동안 아니 진짜 연말 하나씩 이거부터 시작해. 이렇게 정리하는 거부터 시작하고 완전 깔끔하게 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광기가 이제 눈에 광기가 돌아가지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영은 씨도 되게 예. 독특하네.
자, 과연 예. 우리 또 팬들의 생각은 어떨지 네? 이제 케플리안이 투표한 순위를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한번 9위부터. 9위는 아까 다현 씨였잖아요. 무대에선 그 누구보다 에너제틱 춤짱 다현이 그래서 숙소에 오면 방전돼 버릴 것 같은. 아, 다현 씨도. 네. 자, 매든 다현 씨는 귀찮음의 이유도 매든 다운데요. 말 나온 김에 에너제틱한 다현 씨의 댄스 실력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어떻게 풀 충전 돼 있어요, 지금? 그럼요. 아, 좋습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땡겨오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해 네. 진짜로 어, 이 골반이 맞아요 오, 막 통통 튕기는데 진짜 에너틱하네 오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에 8위 볼게요 8위는 샤우팅이었잖아요 고급진 우아미 그 자체 샤우팅 숙소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집안일? 그게 뭔데? 네 얼마 전 작헌에서 중국어로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어로 깨워도 예. 일어나지 않았다 예, 예. 어. 자, 이렇게 왔는데 혹시 이제 막 일어났을 때도 우리 네. 샤우팅이 어떻게 우아하게 막 고급질 수 있는지 정말 영화에서처럼 네. 막 이거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유진 씨가 샤우팅 씨 깨우면 샤우팅 씨 일어나서 네. 화장실 가서 양치질 하는 것까지 가보겠습니다 샤우팅 자고 있다 갑니다! 샤우팅 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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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자요 언니 눈치도 잘 안 자요 언니 눈치도 잘 안 자요 우리가 알아요. 히카루. 내가 저걸 왜 안 나오나 했다. 아, 케플러가 이런 걸 또 못 보네. 그러니까. 솔직한 친구들이야. 우리가 그래도 케플리안을 위해 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네네. 눈 감고 주무시고. 네, 다시 갈게요. 다시 깨워주세요. 샤우팅, 주청. 우아하게 비집했어요. 어, 눈곱도 우아하게 그렇게. 안 잔 것 같아, 진짜. 어, 야, 이게 자다 이런 사람 맞아? 어머나, 나른하다. 어머나, 나른하다. 나른한데 우아하고 진짜. 와우. 잘 봤습니다. 예. 잠깐만, 히카루. 원래 샤우팅은 어떻게 해, 잘? 일단 안경 끼고 있고요. 아, 예. 아, 어떡해! 이건 뭐야? 뱉어야지 어떻게 해요? 먹을 아니, 수 없잖아. 뱉어도, 아 여기 뱉어야지. 어? 먹을 수 없잖아. 아, 자, 어, 재밌네. 또 우리 인카루가 현실 고증을 해주었습니다. 잘 봤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3위, 1위, 2위, 1위를 만나봐야 되는데 네. 자, 자,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3위! 채연 씨입니다. 와, 채연. 네? 저 당연히 1등인 줄 알았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예.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걸 정주행해버리는 채연이. 그리고 어지르는 사람 채연. 어? 치우지는 않네. 이걸 다 알고 있네, 우리 팬분들이. 지금 되게 만족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나보다 더한 멤버가 있다니. 얼른 보시죠. 바로 만나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2위. 예. 유진 씨입니다. 맞아요. 유진 씨. 자, 귀찮은 걸 극도로 싫어해서 밥도 귀찮아서 안 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져서 집순이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요. 아. 요거 요거 집순이 썰. 예? 요거 사실인가요? 어, 집순이가 내가? 아니요? 응? 어? 아니에요? 아니, 많이 나가요. 아니. 많이 나가요? 근데 좀 덜해졌어. 늦게 나가요. 오늘 그럼 귀찮으니까 2시쯤 나갈까? 오후에. 네, 오후에. 아. 항상 무조건 스케줄은 오후에 잡는다. 근데 이렇게 약속하면서 중간중간 뭘 준비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니 왜냐면은 집에서 그렇게 개인기 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대박. 셀프로필에 예. 헬륨가스 소리 내기를 아. 적었더라고요. 오, 그거 내기 쉽지 않은데. 네. 봐야죠. 한번. 그래, 맞아.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씨의 헬륨가스 네. 소리 내기. 저 노래로 하겠습니다. 노래로? 오. 어려울 텐데. 특별하게. 어떻겠어. 갑니다. 끼리끼리끼리 all day. 끼리끼리끼리 all night. 하루 온종일 우리 모습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어. 우와. 아름다운 아름다운. 어. 우와. 대박이야.
현타 왔나 봐. 하다가 하면서 헬륨이 점점 빠지더라고. 그러게. 맞아요, 보신 목소리. 맞아요, 원래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거야. 리얼하게. 아, 좋네. 그 디테일함. 네. 자, 그럼 자 마지막 1위, 1위 발표하겠습니다. 야, 지금 여태까지 안 나왔던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지금 자, 과연 1위는? 1위는 바로 1위! 축하드립니다. 히카루! 히카루? 히카루 씨가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그녀는 게으르진 않지만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다. 아, 그건 맞다. 그건 맞다. 맞아요. 그리고 청소 응원 담당이다. 맞아. 청소 응원을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설치? 설치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좀. 그건 좀 귀찮아. 귀찮지. 멤버도 많은데. 귀찮아. 파이팅! 옆에서 계속. 이러고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파이팅. 아, 정말? 파이팅. 저는 열심히 응원할게요. 파이팅. 이러고 있어요. 파이팅. 아, 보통 케미가 아니네. 그러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모두가 예스라고 해도 절대 안 따라가는 황소고집 멤버는? 이거는 이 주대가 있는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이미 또 본인이 황소고집이라고 밝혀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요? 채연 씨가 본인의 단점으로 황소고집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줏대 있게 살자. 굿굿. 굿굿. 뭐 어느 정도일래 단점으로까지 뽑은 건가요? 멤버들이랑 춤을 맞춘다. 근데 제가 누가 이제 봐도 제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상 왼팔이었으면 예. 왼팔이 맞다니까. 끝까지. 영상을 볼 때까지 제가 고집을 해. 알고 있네 그거를. 그걸 알고 있는지 몰라서 너무 깜짝 놀랐다. 아니,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무조건 왼팔인 줄 아는데 영상을 보면 아 오른팔이었네. 하하, sorry. 아, sorry. 아, 복잡해. 그럴 수도 있지. 네.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겨.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예. 캣플러가 뽑은 1등 황소 플러는 누구일지. 네. 놀려. 하나, 둘, 셋. 와! 축하드립니다. 자,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있어요. 제일.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은. 아, 좋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깐깐해서 뭔가 세밀하게 다 알아보는 분이에요. 네. 맞아. 좋다. 내가 뭘 썼고, 내가 쓴 적이 없는데, 이건 내가 무서워. 이거 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네. 캐플리안이 뽑은 순위 볼까요? 자, 먼저 3위부터 발표할게요. 3위! 3위는 바로! 휴닝바이에! 예! 네. 3위 나왔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자컨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 노 할 느낌. 예. 자기 주관을 따라서. 예. 예. 자 그럼 2위 갈까요? 자 2위는요. 네. 바로 누구야? 2위 다현 씨입니다. 아. 오. 예, 다현 씨가 2위예요. 태현 씨도 1위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자 우리 금쪽 같은 다람쥐는 누구 따라가고 그럴 예. 다람쥐가 아닙니다. 그저 마이웨이. 네. 그리고 마이웨이. 전받는다의 정의를 다들 아시나요? 킹받은 플러스 다현의 합성어로 남들과는 다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현이의 성격 때문에 지어진 단어입니다. 예. 전받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위! 1위!가 남았는데요. 예. 자 지금 독보적인 1위 이제 채연 씨인데 자 1위는! 1위! 와 축하드립니다! 원샷! 갑니다! 김채연! 나지! 히카루! 아 진짜? 네. 히카루! 아 진짜? 네. 진짜요? 진짜요? 히카루는 히카루. 아니 팬들이 뽑은 순위는 히카루가 1위예요. 예. 근데 이 순위가 맞긴 해요. 이 순위가 맞긴 해. 이게 뽑은 이유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히카루의 4차원적인 생각으로 본인 주장이 강할 것 같다. 그리고 멤버들이 뽑은 말 안 듣는 멤버 중에 히카루가 있어서. 아. 그래요? 좀 어느 정도 공감하나요? 약간 히카루 몸 안에 춤출 때 그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그냥 이거면은 히카루 약간 꺾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여줘. 히카루 한번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건지. 뭔가 뭔가 좀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같이 하는 거 어때요? 하는데 아니 심플하게 이걸로 가자.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뭐야, 있네? 계속? 고집 있네? 아, 고집 있어. 어필을 하는구나, 계속. 맞아요, 근데 네. 결국 이렇게. 이렇게 맞춰요. 아, 예. 아. 결국 따라가는 거죠, 뭐. 예. 자, 그럼 채연 씨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채연 씨는 4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채연이가 고집이 엄청 센 걸로 아는데 멤버들이 어떻게든 따라오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멤버이기 때문.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 어떤 건지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주제는 내가 실수했을 때 잔소리 하면서도 뒷수습 다 해줄 것 같은 멤버. 네. 아. 평소에 이제 가장 좀 잔소리가 심한 멤버가 누군가요? 잔소리? 멤버들한테 좀 잔소리 많이 하는 멤버. 잔소리는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가끔씩 희애가 채연이한테 청소하라고 할 때? 아, 청소하라고 할 때. 그때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멤버들끼리 네. 한번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와시로 씨랑 그다음에 희애 씨가 세 표씩 예? 받아서 공동 1위고요. 예. 2위는 두 표를 받은 샤우팅. 예. 잔소리는 아닌데 네. 뭔가 엄마 같이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느낌만? 아니 아니 엄마 같이 잘 챙기지 않아요? 케플러의 엄마 느낌? 아 어떨 때 그렇게 느끼나요? 먹는 거 같아. 그냥 되게 옆에서 멤버들의 컨디션을 잘 파악을 하고 뭔가 오늘 힘든 일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따뜻하네. 네. 원래 시로 씨가 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그냥 그냥 제 일상인 것 같아. 그냥 습관. 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챙기는 스타일. 나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맞아 맞아. 또 희애 씨를 뽑은 네. 멤버가 누군가요? 네. 어떤 이유에서? 같은 차에 타는데 차가 더럽거나 하면은 쓰레기 좀 치워요 하면서 자기가 치워줘요. 솔선수범. 아 좋네. 2위에는 이제 샤우팅 씨가 두 표를 받았습니다. 네? 누가 뽑았죠? 샤우팅 언니가 진짜 츤데레. 그리고 피곤하면 갑자기 비타민 먹어. 비타민 먹어. 오. 꺼내주고 중간중간에. 다 세심한 면이 있네. 그러게. 네. 자 우리 팬들이 뽑은 네. 3위부터 볼게요. 3위! 3위! 누구죠? 바로 3위 마시로 씨입니다. 네, 마시로. 자, 까불대는 막내 예서 옆에서 엄마처럼 챙겨주는 마시로. 가끔 예서가 반말을 하면 웃으면서 존댓말 해야지 하는 게 웃겨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가 시뮬러 룩 같아. 시뮬러 룩 같지. 저도 약간. 네. 네. 약간 오늘 시로 씨가 약간 예서 씨 옷 입혀준 것 같아. 맞아 맞아. 엄마. 애기야 이거 입어. 엄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또 2위! 2위 갈게요. 2위는 바로 휴닝 바이에입니다. 오. 네. 비슷했어 비슷했어. 룸메이트인 유진이가 아침에 알람 5개 울려도 못 일어나는 걸 투덜대면서도 항상 끼워주고 챙겨준다고 들었어요.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멤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세요. 바른 길? 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네. 투덜대면서 깨워준다는 게 네. 이 주제에 딱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띠링띠링띠링띠링 미선 언니 알람! 약간 뜯었어. 다시 떠올렸어. 띠링띠링띠링띠링 알람! 알람! 그 다음에 진짜 이래 마지막! 진짜 안 일어난다. 띠링띠링 5분 남았어요 일어나요? 5분 남았어요 일어나요? 5분 때 일어나요? 5분 때 일어나요? 아 그 말이 있구나. 네. 너무 피곤할 때 언니가 안 들리면 5분 전 하면 일어나요. 굉장히 약간 상냥하면서도 네. 진짜 엄마 같아 그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위를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네. 1위 누가 될지. 네, 자 1위는 바로 1위! 1위! 티원이? 다현이? 어? 티원이? 유진 씨입니다. 할 말 꿋꿋하게 다 하시는데 그래도 리더이고 맏언니고 경력도 오래되셔서 잘 챙기는 모습을 봐서 뽑았습니다. 최유진 파이팅! 사랑합니다. 리더! 리더라서! 아, 근데 아무리 리더여도 예. 리더가 리더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안 뽑아줘요. 맞아 맞아. 예. 자,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멤버들이 뽑은 순위에 네. 샤오팅 씨가 2위에 있었는데 네. 샤오팅 씨가 과연 몇 위에 있을지 한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위입니다, 8위! 오! 왜요? 자, 겉으로는 언니미 뿜뿜하면서 잔소리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샤우팅 씨가 좀 자주 잔소리하는 멤버가 있어요?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다현? 다현 씨. 아, 저 이상하게 네. 실수로 샤우팅 언니 많이 때리고. 네, 실수로.
치고 왔는데 이상하게 네. 차은태 언니 가방에 뭘 흘리고 오. 맞아 오일! 아 맞아! MC 오일! 어, 진짜 오일을? 오일을 가방에다가? 그래서 네. 최근 들어 되게 사과를 많이 한 것 같아 아. 네. 괜찮아 자 이렇게 캐플리안의 마음을 알아봤는데요 네 심리정원의 팬 순정팬은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앞으로도 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네 이어지는 코너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이 캐플러가 지난번 위클리 플레이리스트에서 소녀시대 더보이즈를 아, 그렇죠. 커버를 완벽하게 선보여 주셨는데요 이 작년 말에 주가나 밀리언즈 본상도 수상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멋졌어요 네. 했는데 덕분에 오늘도 상당히 기디기디기디기디기 예? 네,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소녀시대 선배님의 지 네. 그리고 원더걸스 선배님의 노바디 오. 카라 선배님의 미스터를 준비했어요 야 이거는 야 우리 이거 약간 가슴 뜨거워지는 노래들인데 그니까 우리 세대 때 그쵸 네. 함께 했던 야, 아니 이 곡들을 좀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의 이제 계보를 잇고자 네. 저희가 캐플러만의 그런 색깔과 네. 음악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배님들의 곡을 영광스럽게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근데 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벌써 기대돼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캐플리안의 심장을 쏘 라우드하게 만들 무대가 재생됩니다 역시 yeah. 2세대 걸그룹 애들을 이렇게 또 캐플러 버전으로 보니까 yeah. 새롭기도 하고 yeah. 예상한 대로 또 추억이 또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네요. 맞아요. 네. 자 이거는 뭐 정말 올데이 올나잇 네. 무한 재생 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위플리 덕분에 이 분위기가 후끈후끈해졌는데요. 네. 이 열기에 올라타 와다다다 예 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캐플러와 캐플리안을 더욱 들뜨게 만들 네. 주간 아이들의 시그니처 코너 2523 랜덤 플레이 댄스
너무 기다렸어요 네. 정말. 근데 예서 씨가 셀프로필에 네. 주간에서 램프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예서 씨 왜 이거 하고 싶었어요? 아니 첫 번째 주간 아이돌 출연했을 때는 이제 곡이 한 곡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네. 못했던 게 좀 아쉬워서 네.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와다다일 거예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와다다가 나오지. 케플러의 첫 번째 랜덤 플레이 테스트 성공할 네. 수 있을지 1차 시도 음악 주세요. 와하! 와하! 어 희애 씨 맞췄어. 가자 달리자. 뭐야? 가자 달리자. 뭐야 이게? 갑니다. 이건 해야지 이거는. 완전. 야, 가자. 아 이건 해야지 그렇지. 2절 2절. 하나 더. 2절 여기. 야. 우와. 배속에 배속에. 너무 느려. 에이, 안 끝났다, 에이. 안 끝났다, 에이. 약간 나 이거 무슨 여러분, 일이야. 너무 오래 멍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체로 그렇게 멍 때리면 어떡해. 그래. 아, 몇 명은 잡아줘야지, 그래도. 아니, 나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저랑 샤워팅 언니가 펼쳐지는 뷰 할 때, 이 분들이 자리 이동을 하고. 아, 그쪽은 자리 이동이 아니, 너무 정체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자리 이동이 안 돼. 자리 이동을 누가. 맞아요. 센터를 왜 이렇게 봐요? 센터를 왜 이렇게 봐요? 센터 2번 카메라 딱 있는데. 아,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희애 씨가 맞췄어 첫 번째 나올 곡을. 첫 번째는 무조건 와다다 나올 거다. 두 번째로 나올 곡은 뭔 거 같아요? 위프레쉬. 자 위프레쉬. 위프레쉬. 어디 어느 부분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1절? 1절! 1절! 거기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자 랜덤 플레이 댄스 네? 케플러 2차 시도. 네! 음악! 제발 주세요! 아! 비야 맞아! 아! 비야 맞아! 맞아! 와 소름 돋아. 어 나도요. 어떻게 맞췄어? 우와 희애. 야 이거 뭐야? 웬일이야? 야 대본 유출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안 유출 안 됐고. 우와. 희애 너 첫이야. 바뀐다 바뀐다. 희애야 잘한다. 아 나 내 컷이 안 없어. 1절? 아 1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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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루 경고! 시카루 경고! 자! 와다다 가자! 야, 다현이 맞아, 다현이 맞아. 야, 다현이 맞아. 1등! 나는, 나 이분들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 그게 안무예요. 거짓말. 아니, 진짜, 진짜. 우리 부장, 아니, 그게 진짜 안무예요. 맞아, 맞아. 잘한다, 우리 맞아, 이 그림이 안 나왔잖아. 아니야, 무서우면 때라 다현 씨의 머리채를 샤우팅이 잡아갖고. 하는지 알겠어. 아니 이게 뭐야. 맞아. 근데 이 와중에 대박이 저 희애가 맞췄어. 야 어떻게 아니 첫 곡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까지 맞췄어. 완전 너무 놀랐어 저희. 제가 얘기해서 틀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이 저희 세팅 되어 있는 맞아요. 것도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3차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예? 어떡해.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희애 씨 어느 노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희애가? 뭐야, 어떻게 우리 이제 못하는 거야?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에 어디? 야, 하나, 둘, 셋!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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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줄? 일자비? 그 자리 가보자 그래. 일절 일절 이런 경우 진짜 만약에 여기에 딱 나 혼다 진짜 기록에 올라가야 돼. 희애는 진짜 돗자리 펴야 돼요. 그래 희애 그 희애 오늘 복권 사 가져올까 알지? 이거 맞으면 저 오늘 복권 살게. 네 오늘 일절 무조건 사야 돼. 그래 음악 오케이 치세요. 아 아쉽습니다. 자 그치만 과연 이절이다 이절이다 자연 옐로 카드예요. 자연 옐로 카드예요. 자연스럽게 아무 힌트 없던 지 아니 잠깐 자연스럽다.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왜 자연스럽지? 그러게 하영 뭐야 잠깐만 뭐 한번 볼까요? 야 봐봐. 아직까지 대형 아니라고. 너무 빨라. 야. 너무 빨라. 자, 가자. 마지막. 1절. 영훈이 버스 아니야? 1절. 영훈이 버스 아니야? 다현이. 다현이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 원래 이동이 많아가지고 다현 씨랑 그리고 저 뒷줄 뭐 하는 거 뭐 구경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여기서 막 춤추고 있는데 왜 일절 영은이 목소리 하면 다들 어디를 네 분이 여기서 예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었어?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 구경하고 있었어? 앞에서 춤추는 거를 예. 뒤에서 구경하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 우리 랜덤블레이드스의 케플러 최종 실패입니다. 실패. 연습을 해야겠다 다음에는. 네. 자 다음엔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훈훈하게 다 같이 수고했다 안아주면서 끝내죠. 네. 다음에는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고생했어요. 열심히 하는 거야.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와. 네. 이 한층 더 예능감이 업된 케플러와 오늘 녹화도 와다나 다녀갔는데요. 자, 케플러와 함께한 즐거운 이 순간이 오랫동안 또 아른아른 할 것 같은데 네. 멤버분들은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네, 저희 케플러로서는 두 번째 출연인데 정말 MC분들,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아요. 저희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아, 뭐? UDC화 된 거야, UDC화 된 거야. 그럼요. 우리 역량이지. 유지씨한테 배운 거, 사랑하는 거 배웠어요. 본인을 사랑하는.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저희가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케플리언들이 모르는 케플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케플리언, 저희 오늘 주간 아이돌 두 번째 촬영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케플러 좋은 모습, 예쁜 모습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6개월 만에 이제 컴백을 해서 길이로 돌아왔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말 멋있는 무대 많이 들고 올 테니까 이번 활동도 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케플리언 사랑해! 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정말 세계를 뒤흔들 강력한 매력의 케플러 네. 이번 활동으로 글로벌 팬심을 더욱더 사로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도 드릴 말씀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은혁이 형과 함께 주간 MC로 호흡 맞춘 지 네. 3년이 넘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저 광희 MC, 광 MC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뭐 수많은 우리 또 제작진분들, 네.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또 저는 또 광희 씨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주간하는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케플러 은혁 강이었습니다. 안녕. 케플러 대박나세요.
부르는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좋네. 아 진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나 이런 거 부를 것 같은데. 아니 뭘 써주셨어? 아니 그래도 마지막 소감 해야지. 와 지금 아 내가 한 3년 했나? 맞아요. 형이랑 또 같이 3년 했었죠. 와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야.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들 MC 주간 아이들 MC 광입니다. 주간 아이들 MC 주간 아이들 MC 윤혁입니다. 제가 아이돌 생활을 지금 한 18년 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아이돌들이랑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막 보면서 뭔가를 많이 배우면서 느낄 수 있었던 주간 아이들 MC가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꿈에 들던 MC를 하게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렸고. 아쉽게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광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아이돌 화이팅! 착하지만 호기심에 찬듯